하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성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정론외도 613페이지 로마 제3번의 객관적 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제3번의 객관적 요건.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은 역할 분담적 행위 수행이다. 역할 분담적 행위 수행이란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범행의 계속적 수행 및 완성에 필요 불가결한 행위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적 행위 지배의 객관적 측면을 의미한다. 1번의 실행행위 분담. 양가 1번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공동정범도 원칙적으로 특정 구성요건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단계에서 행해지는 행위 기여가 실행행위 분담으로 이전된다. 실행행위 분담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모의를 하였더라도 각자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위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행위 분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서점에서 수명의 공동정범자가 차례로 책을 반출하는 경우와 같이 공동의 행위 결의에 기한 독자적인 행위가 하나의 전체 결과로 결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각 가담자가 실행행위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행위 지배를 하고 있지만 공동의 행위 결의가 각자의 행위를 전체 범죄로 결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가로 2번의 역할 분담적 행위 수행. 방가로 1번의 실행 행위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 공동정범의 본질적 부지가 기능적 행위 지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가담자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전부 또는 일부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전체 범죄의 수행에 불가결한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역할 분담도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불가결한 행위 기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행위가 범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본질적인 행위 부분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614페이지. 방가로 2번에 망보는 행위와 형장 부재의 경우 망보는 행위가 불가결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공동의 범행 계획을 통해 망보는 역할을 범행의 완성에 필요 불가결한 경우라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본질적인 행위결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이에 반해 망보는 행위가 그 정도의 본질적인 행위결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보조, 원조 혹은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보는 행위를 실행행위 분담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기 위해서 가담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절도 행위의 다른 가담자 2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자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기 위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억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역할 분담에 해당한다. 방가로 3번에 예비 음모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 단순히 예비 음모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만 있는 경우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 분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가 그 이후의 행위 부분 및 다른 행위 부분에 대해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동정범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어떤 조직 내의 우두머리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을 독려, 지휘하는 등 범죄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 직원들이 실행에 나간 이상 예비 업무 단계에서의 행위 겸하에 있어도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예비 업무, 특히 모의 단계에서의 기여가 그 이후의 행위뿐에 어느 정도의 중요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타인의 실행행위에 전혀 가담할 바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공통정범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공모 공통정범이론. 고의만 있으면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는 이러한 태도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전제 조건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615페이지에 2번에 공모공동정범. 양가를 2번에 공모공동정범의 의미. 공동 가담의 의사가 사전 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하여 배우자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에게 공동 방법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 분담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인정된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이론이다. 그러나 공동모의라는 요건만 있고 공동의 실행분담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분장하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양아리분의 학설의 태도, 방가리분의 긍정설, 동그라미분의 공동의사 주체설, 공동의사 주체설은 공동의사주체설은 2인 이상의 자에게 의사의 공동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취하는 입장은 없다. 공동의사주체설에 따르면 책임 단계의 원리에 따라 책임론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책임 또는 개인 책임의 원칙이 반하게 된다.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집에 있다면 의사의 공동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의 간접정범 유사설. 직접 행위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행 분담이 없는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도 단순히 공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간접정범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책임능력자의 행위를 서로 이용하는 공동정범과 책임무능력자 등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인 간접정범은 실제 내용에서 서로 다른 법 형상이기 때문에 취하기 어렵다. 동그라미 3번의 적극 이용설. 실행행위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단순한 의사연락의 정도를 넘어서 공모자가 실행자들의 적극 이용한 경우에만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도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요건으로서 적극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적극 이용이라는 요소가 오늘날 개인적 행위집의 한 요소로 발전되었다는 학설사적 의미를 가지면 불과하다. 동그라미 4번.
확장된 기능적 행위집에서는 집단 범죄의 배후 세력을 점검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능적 행위집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116페이지. 이야기하면 공동점검의 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행위는 반드시 현실적인 실행 분담만도 제한될 필요가 없고 각자가 전체 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동하여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과한 실현을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로 확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범들을 지휘, 통제, 감독하거나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자를 정신정부를 길적으로 조정하여 지배하는 배후거물 이를 지배적 공모 공동점검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영향을 미쳐 공동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일부가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이른바 분담형 공모 공동점검이라고 한다. 를 점검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방가로 이번에 부정설, 공동점검의 본질을 기능적 행위집에 있다고 보는 견해 학설 중에서 대부분의 견해는 공동점검의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공모 공동점검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실행행위에 분담이 없는 자를 공동점검으로 처벌하게 되면 책임주의에 반하게 되고 둘째, 현실적으로 추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나 절도목적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교사범으로 인정하더라도 정범형으로 처벌되며 특수교사 방조죄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후의 수죄 처벌을 위한 별도 이론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양가로 선물의 팔레트도 대부분은 사전모의에 가담하였지만 실행행위는 아무런 가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근거로서 공동의사를 통하여 인신동체가 된다는 내용의 공동의사 주체설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판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이 간접점검 유사들이 입각하고 있다고 평가한 입장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은 공모가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치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을 뿐 그 다른 사람은 간접점검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실행 분담까지 617페이지 나아가는 정범 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를 간접점검 유사들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례는 공동의사 주체설 양가로 4번의 결론. 공모공동점검 이론은 일제시대 일본 판례를 통해서 수입된 이론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이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탓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인 형사정책 필요성에 때문에 공모공동점검 이론을 일반화하게 되면 형법 도그마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동점검의 도그마틱은 주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실행 분담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점검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가담의사는 각 가담자의 파편화된 객관적인 실행 분담을 하나의 방향으로 집결시키면서 결과 실현의 구심성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각 가담자의 실행 분담은 각기 다른 태양과 상의한 무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실행행위 단계에서 객관적인 실행 분담을 하지 않은 모의자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하나여 공동점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공모자가 공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형식적으로도 주도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둘째, 결과 발생이라는 행위 태양이나 범죄 성격을 고려할 때 공모자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여, 실행행위가 없었지만 결과 발생이 필요불가결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질적인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동점검의 요건으로서 탄력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실행분담을 요구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도그마틱을 넘어서는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모만 있고 실행 분담은 없어도 공동정보의 성급 판단은 공모공동정보의 일반화는 거부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일반화를 막기 위한 장치.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일반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공모공동정범을 공동정범의 도그마틱 속으로 넣으려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외관상 객관적 실행 분담이 없는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의 공모자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 즉 공모 그 자체와 그 이후의 행태가 범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본질적 역할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종전 판례는 공모 그 자체를 긍정하기 위한 설명만 하고 있을 뿐 그 공모가 전체 범행의 완수에 있어서 어떤 이상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득할 만한 논증을 하지 않고 있어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일반화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최근 판례는 공모자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 공모자가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 618페이지 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동정범의 본질에 충실한 해소문을 지도함으로써 현실의 태도와 일치성을 보여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된 경우에 그러한 파생적인 범행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번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공동정범의 경우 각 가담자는 결과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 가담자의 부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발생한 결과가 다른 가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가담자의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각 가담자의 행위가 누적된 경우 혹은 이중적인 경우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자 중 어느 가담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어도 각 가담자의 전체 행위를 종합해 볼 때 결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를 부가적 인과관계라고 한다. 예, 좀 빨리 나갔는데요. 결론은 객관적 요건,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은 역할 분담적 행위 수행입니다. 이 내용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